만에 듣는 강사육사의 목소리에 푸바오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정설민 기자입니다. 할부지 강철원 사육사가 중국 선수핑 판다 기지를 찾았습니다. 푸바오와 석 달 만에 재회입니다. 곤이 잠들어 있던 푸바오. 할부지 목소리에 움찔하며 잠에서 깹니다. 하지만 굵어진 빗줄기를 피해 동굴 속에 몸을 숨기고. 뭐 뜯은 거야? 제대로 된 만남은 하루 더 미뤄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내실에서 나와 모습을 드러낸 푸바오. 드러누운 채 아침 식사를 즐기고 나무 기둥을 건너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고마워. 이제 할아버지 갈 시간 돼 간다. 얼마 남지 않은 재회의 시간. 푸바오는 그제서야 가까이 다가와 할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그러더니 강사육사 곁을 떠나지 못하고 주위를 계속 빙빙 돕니다. 아버지가 차마 가지 못하겠네. 의연해 보였던 강사육사도 푸바오와 헤어져 돌아오는 길에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사육사는 푸바오가 좋은 환경에서 지내고 있었다며 푸바오의 적응을 우려했던 팬들의 걱정을 덜어줬습니다. 아직도 적응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푸바오 적응하고 나면 아마 행복한 환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생일을 보름 앞두고 푸바오는 할부지와 만나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푸바오 사랑해.